오늘 주제는요, 사기암도 사라지는 기적의 식사 8원칙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그 사기암이 사라진 분이 어떻게 식사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드리겠다고 약속드렸는데요. 오늘부터 그 식사 원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 성공의 비결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두 분이신데 한 분은 와타요 다카오라는 의사선생님입니다. 30년간 4천여 건의 암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의라고 하고요. 수술한 암 환자의 5년 성공률이 52%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에 이제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암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 결과 나온 것이 암 식사요법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야기할 부분이죠. 이 책의 또 다른 저자인 시자와 히로시라는 분은요, 이제 실제 이제 암 선고를 받았던,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이제 환자인데요. 전직 반도체 회사의 대표였고, 2009년에 1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고, 다카오 박사의 식사요법을 통해서 지금은 현재 모두 암이 나은 상태가 됩니다. 이분이 어떻게 식사를 했고, 그 식사 원칙이 무엇인지 오늘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원칙 첫 번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원칙 첫 번째는 염분은 재료에 가깝게입니다. 염분은 재료에 가깝게. 염분이라는 것은 소금을 얘기하죠. 소금기.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몸의 세포 안과 밖에는 몇 가지 미네랄이 일정한 비율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 덕분에 세포는 균형을 유지할 수 있고요. 정상적으로 대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균형에서 중요한 게 뭐냐? 칼륨과 나트륨이라는 겁니다. 칼륨과 나트륨. 이 칼륨과 나트륨이 뭐 부족하거나 많으면은 이제 이 균형이 깨지게 되는 거죠. 염분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은 이 균형이 무너진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세포의 대사가 흐트러지고 암의 발생, 악화를 촉진하게 된다라는 거죠. 덧붙여서 이분이 이제 위암 환자였거든요. 위암과 관련해서는 특히 더 염분이 높은 식사는 위벽을 헐게 한다라는 거죠. 위벽이 헐면은 위암의 원인이 되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서식하기 쉬워서 암 발병 확률을 높인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실제 만나 뵙기도 했고 지난번 영상에서 댓글로 이제 송정숙 약사님이 말씀하셨죠. 염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뭐 강조한 게 또 1번에 있는 것이 이분이 위암 환자였기 때문에 더 그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이제 책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암이 아니니까 난 소금 많이 먹어야지 이건 아니고요. 위암이신 분들은 특히나 더 이 염분이 높은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라는 것이 위암 환자에게 특히 더 나쁠 수 있고 일반적인 암 환자에게도 세포의 균형을 무너뜨려서 암의 발생이나 그 확산을 촉진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 암 식사요법에서는 재료에 가깝게, 영에 가깝게 염분을 제한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염분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실제로 뭐 소금을 일부러 먹거나 소금을 따로 치지 않아도 이미 여러 식재료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주장은 뭐냐? 따로 소금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다양한 식재료에 이미 염분기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미 그 짠맛에 길들여져 있어서 평상시에 좀 짜게 먹는 편이어서 소금이나 간장이 없다면은 나는 밥을 먹을 수 없다. 이러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염 소금이나 저염 간장을 조금만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예 먹지 않는 거. 소금이나 간장, 뭐 염분이 있는 것들을 아예 먹지 않는 것이고 나는 먹을 수밖에 없다. 안 먹고는 죽겠다. 죽으면 안 되니까. 굳이 먹어야겠다면은 저염 소금이나 저염 간장을 아주 조금만 사용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저염 간장이라는 것은요. 만드는 법도 이 책에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저염 간장에다가 같은 양의 식초나 레몬즙을 섞어주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간장에다가 뭐 식초나 이런 레몬즙을 섞어주면은 염도가 이제 좀 희석이 되니까 훨씬 더 줄어들게 되겠죠?
보통 간장의 약 4분의 1 정도로 염도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식초나 레몬을 넣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신맛이 증가하게 되겠죠? 이 간장에 이런 레몬즙이나 식초가 들어가서 신맛이 가미되면서 간장 맛은 훨씬 더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 나는 간장 없이는 못 산다. 간장은 꼭 먹어야 된다. 이러신 분들은 식초나 레몬즙을 간장에 타셔가지고 많이 타면 좋겠죠. 물론 짠맛은 좀 많이 줄어들겠지만 그렇게 드실 것을 권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아예 먹지 않는 것이다. 또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명란젓과 같이 소금에 절여서 보관하는 염장식품 이거 드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 이원경이라는 그 이제 의사 선생님을 인터뷰했을 때 그분이 우리 냉장고 안에서 우리가 모르게 먹는 가장 위험한 암 환자에게 위험한 식품 중 하나가 젓갈류라고 말해서 제가 좀 놀랐던 경험이 있거든요. 젓갈하면 우리나라 정통 식품이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려나 했는데 이렇게 염분, 이렇게 염장 식품들은 이 암에 치명적입니다. 암에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젓갈 좋아하셨던 분들도 좀 이제 삼가시면 좋습니다. 연어알 같이 뭐 일본에서 많이 먹나 봐요. 연어알을 간장에 절인 음식을 이런 것도 이제 간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염분이 높은 음식이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것이 좋고 각종 양념이 들어가는 절임류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뭐 김치 같은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조림 반찬이나 건어물 이런 것도 피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치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이제 뭐 한국 사람으로서 이게 조금 이제 야 이게 바람 음식이야 하면은 좀 불편하긴 하죠. 저도 불편한데 실제로 이게 뭐 그 WHO에 뭐 들어가면은 이 김치가 그 암 그 위험 식품으로 있더라고요. 최근에 문찬신 원장님과 인터뷰했을 때도 이 김치를 말씀하시긴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발효 식품으로서 좋은 영양 성분도 많지만 이게 조금 이제 암 환자분들한테는 이게 조금 안 좋은 음식일 수 있다. 저는 김치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튀긴 어묵, 햄, 소시지 등 이런 가공식품에도 염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또 여기에는 이런 가공식품에는 화학식품 첨가물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그 성분표 우리가 사 먹는 그 가공식품에는 다 성분표가 들어있거든요. 뭐 칼로리가 얼마고 여기 뭐 돼지고기가 얼마 들어있고 닭고기가 얼마 들어가 있고 뭐 어떤 것들 얼마 들어가고 이런 게 다 들어있거든요. 거기에 뭐 이제 조미료, 화학조미료, 인공조미료죠. 그 다음 뭐 방부제, 뭐 음식 상하지 말라고, 가공식품 상하지 말라고, 변질되지 말라고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화학조미료의 주성분 중 하나인 글루탐산 나트륨 이것은 짠맛이 나지 않아도 끝에 나트륨이잖아요. 그죠? 이미 염분이 함유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가공식품은 드시지 마세요. 가공식품이 생각보다 많이 안 좋습니다. 물론 이제 식약처에서 이 정도는 먹어도 괜찮다라고 이제 가이드라인이나 법적인 그런 제안을 통해서 물론 다 관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정상적이신 분들 건강이 좋으신 분들은 뭐 그 소량 먹어도 문제 없을 수 있어요. 근데 항상 문제가 되는 거는 그 민감하신 분들 그냥 표준치에서 벗어나는 극단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 아주 미량 소량이라도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 뭐 식약처에서 허가한 거 아니야? 물론 허가한 거 맞아요. 하지만 조심해서 나쁠 게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그런 뭐 어묵이나 햄, 소세지 뭐 기타 등등 가공식품 사실 때 그 성분표 보시고 이거 뭘로 만들었는지 보시고 그것이 좀 많이 안 들어간 것들 위주로 이제 사시면은 조금 비싸도 그게 건강을 지키는 이제 지름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염분을 삼가하면서 칼륨을 섭취하면은 몸에 불필요한 나트륨을 배출하기 때문에 고혈압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칼륨은요, 그 문찬식 원장님에 따르면은 세포가 우리가 물을 먹잖아요. 물을 먹었을 때 이 물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려면 칼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칼륨이 있어야지만 세포가 이제 물을 흡수할 수 있는 거예요. 세포 안으로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물을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칼륨 섭취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칼륨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고구마, 고구마에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염분을 삼가하면서 이런 칼륨이 많이 들어간 식품들, 고구마 같은 것들 같이 섭취하시면은 우리 이제 몸 안에 나트륨을 배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혈압에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그 결론은 무엇이냐? 염분은 제로에 가깝게 먹어야 됩니다. 따로 소금이나 간장을 치는 것은 금지한다. 불가피하다면은 식초나 레몬즙을 간장에 넣어서 먹자. 젓갈 같은 짠 음식들도 먹지 말자. 그리고 가공식품도 먹지 말자. 이것들 꼭 기억하셔서 오늘부터 소금 간장 안 먹는 거. 우리가 안 먹어도 이미 음식 속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뭐 찍어 먹는다든지 일부러 그것을 뭐 따로 뭐 반찬 간장 종지 뭐 이런 데 넣고 먹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부터 금지시켜 나가시면은 우리가 이제 암을 사라지게 하는데 제거하는데 암을 이기는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그 식사를 소금 좀 덜 먹고 간장 좀 덜 먹는데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